아니,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너 결혼하면 이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러니? 그동안 내가 지원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집도 다 엄마 명의니까 이제 아껴 쓰면서 사셔야지. 내가 언제까지 엄마랑만 있을 수 없잖아. 자식은 다 필요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구나?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 하나만 바라본 거 나도 잘 알아서 지금까지 최대한 다 엄마한테 지원해드렸잖아요. 실제로 학교도 내 힘으로 다니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를 내치겠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진짜 너무한다. 엄마 맞아? 딸이 행복해지겠다는데 어떻게 그래? 날 두고는 못 가지. 결혼해도 경제적 지원 해준다는 조건이면 결혼 허락할게. 그동안 엄마가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하는 거다 지원해드렸어.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 밀린 적한 번도 없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란 말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그 구속된 삶을 왜 가려고 하니? 나 봉양하지 않으려거든.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마. 네 아빠 죽고 나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딸인지 엄마 물주인지 모르겠어. 네 책임을 다하고 결혼을 해도 하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할 책임은 다하지 않았어? 어디까지 원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네 책임은 나를 평생 부양하고 모시는 거야.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내가 이 나이에 남 밑에서 어떻게 일해? 남 밑에서 내내거리면서 일 못해. 남들은 다 그러고 살아. 난 고등학생 때부터 고깃집에 빙수집에 안 해본 일이 없어. 엄만 그런 거 못해. 요즘엔 비혼인지 뭔지 그렇게 많다던데. 넌왜그 모양이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원래 축복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마냥 축복을 하냐고. 내 앞날이 걱정 태산인데. 그럼 평생 나한테 의지만 해서 살려고 했어? 그것도 충격이네. 며칠 후. 걱정 마. 결혼해도 어머님 혼자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나만 믿어. 지금 네가 버는 벌이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장모님 도와드려도 돼. 미안해. 엄마가 일찍이 혼자 되셔서 나만 믿고 사셨거든.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들처럼 어머님한테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면목이 없어, 정말.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네가 힘든 점은 같이 나누고 싶어. 같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누구한테 의지해본 적 없는데 정말 힘이 난다. 앞으로도 네가 힘들지 않게 옆에서 많은 보탬이 되어줄게. 나한테 그 누구도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는 말을 한적 없는데 고마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라서 그런지 눈물이 많이 나네. 내가 결혼하면 기범 씨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진짜 잘할 거야. 며칠 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에도 뵀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혜인이 미모가 어머님을 쏙 빼닮은 것 같아요. 혜인이한테 들었겠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이혼시킬 거야. 난 우리 혜인이밖에 없고 혜인이도 마찬가지거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절대 외롭지 않게 할게요. 제가 아들처럼 잘하겠습니다. 사실 난 사짜 직업 가진 남자 아니면 우리 혜인이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근데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기대에 부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혜인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나마 좀 봐주는 줄 알게나. 평범한 회사원한테 내 딸이 시집 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그래도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혜인이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혜인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걸 모르나 보지? 우리 혜인이랑 나는 원뿔원이라고. 잘 알아듣게나. 네, 당연히 어머님도 제 어머님처럼 모실 준비도 되어 있어요. 말이 변하나 안 변하나 지켜봐야지. 어쨌든 그닥 유쾌하진 않는단 걸 알아둬. 엄마, 제발 말좀 막하지 마. 말을 해도 뭘 그렇게 해요? 너는 고작 결혼한다는 게 평범한 남자니? 그래서 이 엄마를 떠나겠다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말좀 조심해줘. 넌 가만히 있어. 아니, 솔직히 네가 결혼할 여유가 있니? 딸린 식구인 내가 있는데. 그래도 기범이가 이렇게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고, 네가 결혼해도 경제적 지원을 끊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나마 조금은 누그러진 거야. 엄마가 이러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 몰라? 배은망덕한 것. 자식이라고 다 키워놨더니 이제 지살길 찾아가? 속상해서 정말. 엄마가 날 놔줘야 정상이지. 어떻게 이런 발목을 잡아? 얘 말하는 본체 좀 봐. 뭐? 발목? 내가 그동안 너만 보고 살았는데 무슨 말이 그래? 난 괜찮아, 혜인아. 어머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런 남자 어디 가서 만나겠어. 엄마도 제발 현실에 순응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만하래도. 어머님, 제가 살면서 더욱더 잘하는 사위 되겠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상처 줘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줄 알아? 며칠 뒤. 이 옷도 예쁘고 이 가방도 예쁘다. 아, 그래. 이 정도는 들어주고 입어줘야지. 상견례 때 이렇게 꼭 입고 와. 그래도 엄마가 예뻐 보여야지. 알겠다니까.
얘, 엄마 사진 좀 찍어봐라. 너무 예쁘지 않니? 응, 예쁘네. 옷도 잘 어울리고. 저것도 입어보세요. 이왕 사는 거 예쁜 거 사셔야지. 내가 옷태가 워낙 사니까 뭘 입어도 어울리잖니. 돈 쓰는 보람 있지? 엄마, 결혼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날 꼭 예의 있게 행동해줘요. 그만 좀 신신당부해. 넌 무슨 엄마가 그런 눈치도 없을 줄 알아? 나 진짜 기범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 찾고 싶어. 무슨 말인 줄 알지? 알겠대도.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 견딜 거면 제 짝이 아닌 거야. 아무리 착해도 참을 수 있을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부탁할게요. 며칠 후 뭐 이런 총구석에 상견례장을 잡았어? 취향 하고는 하필 또 좌식이라니. 아, 신발 벗기 싫은데 완전 짜증나네. 안녕하세요. 기범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어요.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 근데 등산을 다녀오신 건가요? 네, 뭐 겸사겸사요.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쩜 혜인이를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나 닮아서 똑부러지는 데가 있는데 애가 성질머리가 더러워요.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시대에 성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맹탕인 것보다 낫죠. 그 수준이 아닐 텐데. 혜인이 너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여우짓했니? 살면서 답답한 것보다야 영특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혜인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아주 성격이 좋으시네요. 그래도 저희 애가 아빠도 없이 자라서 보고 배운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자 사위를 원했기도 했는데 참 아쉬워요. 전문직이야 꿈에 그리는 직업이지만 전 저희 아이가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야 투잡 쓰리잡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럼 신혼집은 어디 구해다 주실 생각인가요? 신혼집이요? 집 문제는 다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사드린 옷은 어쩌고 이렇게 입고 와요? 그리고 무슨 무례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그냥 편하게 입고 온 거야. 그리고 너 신혼집 하나도 못 받고 결혼한다는 거였어? 나도 못해가는 입장인데 무슨 집을 바래. 그리고 나랑 기범 씨랑 모은 돈으로 우리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 구하기로 했어. 그만하세요. 어머, 얘가 안 될 말이네. 이 맹취야, 남자가 원래 집을 해오는 거야. 그런 것도 안 받고 시집을 가다니. 그럼 난 더더욱 이 결혼 찬성 못하지.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내 결혼을 찬성하니만이에요? 지금 듣고 보니까 혜인이 어머님은 저희에게 집을 꼭 바라시는군요. 당연하죠. 아니, 남자가 그럼 꼴랑 전세 아파트 하나 해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와주지 못할 형편은 아니지만 애들이 애들 선에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 어찌됐든 본인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더 기특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집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주셔야죠. 애들 회사가 서울이니 한강뷰가 보이는 집이면 좋겠네요. 저도 가끔 자고 갈 거니까 방은 3개여야 하고요. 기범이랑 혜인이 뜻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애들은 그냥 부담되니까 괜찮다 하겠죠. 엄마 입장에선 굳이 집까지 해오지 않는 남자라면 제 딸을 시집 보낼 순 없습니다. 집을 못 해주는 건 아니지만 사돈은 그냥 기범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안 들다기보단 솔직히 금전적으로 저를 지원해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원이라니? 사지가 멀쩡하신데 지금은 충분히 나가서 일을 하실 때죠. 저도 엄마 된 입장이지만 기범이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래요.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소리를 하시네요. 저도 엄마기 때문에 혜인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래도 자식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묻고 싶은 게 혹시 혜인이한테도 그렇게 엄마로서 도리를 다 하셨나요? 무슨 말꼬리를 잡으세요? 낳아주고 길러주면 할 도리 다 한 거지.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옷도 등산복을 입고 와서 이게 무슨 무례예요? 아니, 왜 그러니? 내 말이 틀려? 내가 내 딸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너 집도 안 해오는 남자면은 애당초 헤어져. 작정을 했구나. 엄마가 순순히 결혼 허락해줄 때부터 알아봤어. 뭐야? 그럼 내가 일부러 이 자리 파토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진짜 창피해. 말이 안 될 건 뭐야. 이 맹취야. 받을 건 다 받고 결혼해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순진하니? 너 진짜 바보야? 혜인아, 오늘은 이만 자리를 파하자꾸나. 남은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해. 일단은 너희 어머님 먼저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어머님. 아니야.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저희는 따로 나중에 뵙든지 하시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시면 그때 뵙든지 하시죠. 지금은 혜인이 어머님께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집 해오는 거 아니면 볼 일이 뭐가 있겠나요? 아예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시죠. 지금 보아하니 혜인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제가 처음 뵙는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혜인이가 정말 안타까워요. 뭐라고요? 내가 그럼 혜인이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뭐야? 같이 자식을 둔 입장에서 오늘만 봐도 알겠어. 그동안 혜인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전 제 자식이 벌어오는 돈이며 선물이며 다 쓰기 아깝고 그렇던데. 아주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런 생각도 하시나 보죠? 남편 없이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들 다 객간튼 줄 아나요? 아니 그럼 내가 평생 재혼도 안 하고 지를 보살폈는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되게 의사는 잘 들었네요. 저희는 그럼 더 이상 별일 없겠어요. 아주 바라던 바예요. 어디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해. 결국 이러려고 그동안 고분고분히 결혼을 허락해준 척한 거였구나. 잘 봐. 봤지? 누가 너같이 박복한 애랑 결혼하려고 하겠니? 넌 그냥 엄마랑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네 팔자야. 친자 확인을 해보고 싶을 만큼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평생 그렇게 올감했으면 됐지. 이제 내 앞길을 그냥 다 막으려고 하는구나. 엄마가 어떻게 이래? 얌전히 엄마 옆에서 돈 벌어서 엄마 봉양하면 내가 너한테 이러겠니? 네가 먼저 엄마 배신하려고 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려는데 이게 엄마한테 배신이야? 당연하지. 혼자 남은 엄마 두고 시집 가려는 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 난 혼자 된 순간부터 절대 너랑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나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뭔데 그런 대우를 받길 바래? 기범이 너, 니네 엄마는 이미 절레절레 하는 것 같고 내 말 잘 들어? 한강뷰 아파트 해올 생각 아니면 우리 혜인이랑 결혼할 생각 말아라. 어머님한테 정말 아들처럼 잘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난 아파트 안 해오면 결혼 허락 못해. 어차피 네 엄마가 결혼 허락은 안 하실 것 같지만. 혜인이가 안타깝게 살아온 건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꼴값은. 이렇게 잘 살아온 애가 어딨다고. 예, 가자. 내 말은 다 끝났으니. 어머님이 그럴수록 혜인이만 힘들어진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 아쉽네요. 혜인이한테 이상한 바람 넣지 마. 혜인이 너 만나고 결혼이라는 바람만 들어서는. 어머님이 진정으로 혜인이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혜인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무슨 세기의 사랑답셨다. 현실적으로 날 평생 네가 부양할 거 아니면 그 입 닫아. 기범이 너 한강뷰 아파트 해올 생각 아니면 결혼 접는 게 좋을 거야. 얘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엔 혜인이도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그날 저녁. 이제야 속이 시원해? 그래. 속이 다 시원하다. 겨우 집도 전셋집이나 해오는 남자나 데려오고. 어차피 엄마랑 영영 헤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 아니, 나도 이제 그렇게는 안 살아.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렇게 안 살면 뭐 네가 어쩔 건데. 이혼할 데 없이 불쌍한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뉴스 나오고 싶어? 네가 날 버리면 그게 고려장이지. 절대 안 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내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 난 그렇게는 안 살라니까. 이게 어디가. 야, 엄마 말을 듣고 가야지. 엄마 말 안 끝났어. 이게 엄마와의 끝일 줄은 몰랐네. 이런 이슈로 끝이 나다니. 너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15일에 월급 붙여? 안 붙이면 가만 안 둬. 며칠 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 번쯤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네 마음이 말이 아닐 텐데. 이렇게 애써 웃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죄드리는 게 맞다 싶어요. 결혼은 파토 났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파토라니? 기범이가 파토 내자고 할 리는 없을 테고. 어느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한테 막말한 사람과 사돈을 맺고 싶겠어요. 기범씨, 저에 비해서 정말 과분하고 멋진 남자예요. 죄송해요. 혜인이도 내가 보기에 정말 의지가 강하고 멋진 여자야. 난 결혼 허락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내가 다 주고 싶어. 내가 딸이 없잖니. 네? 이렇게 불우하게 살아온 저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너희 어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범이가 널 그렇게 좋아하고 그동안 내가 봐온 너는 언제나 성실하고 참된 사람이었어. 우리 잘 살아보자. 어머님,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가 다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매번 볼 때마다 밝고 싹싹해서 너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혼자 된 엄마도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매번 챙겨줬던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웠겠구나. 기범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던지 나도 속상했어.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시란 거 정말 잘 알아요. 거봐, 내가 뭐랬어. 우린 못 헤어진다니까. 앞으로도 헤어질 일 없을 거야. 고마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어.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우리가 다 보상해줄게. 우리 멋지게 살아보자.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어머님한테든 기범씨한테든 정말 잘할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짐작은 가지만 앞으로는 울 일 없을 거야.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싶지만 그래도 받고 싶어. 고마워. 그만 울어.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잖아.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엄마도 고마워요. 며칠 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난 엄마랑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 너는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엄마랑은 안 보고 살 거야. 그때 말했잖아. 이젠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너 지금 나랑 손절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엄마 없이 살 거니까 엄마도 딸 하나 없는 셈 치세요. 네 결혼 못하게 됐다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이제 나도 지쳤고 엄마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네가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럼 돈이라도 보내. 넌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안 보내. 돈이 없으시면 일을 하시던 어디서 빚을 내던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상관 안 할 테니까. 너 갑자기 왜 이래? 내 딸 맞니? 네가 날 이렇게 내칠 순 없는 거잖아. 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엄마가 자취한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기범이랑은 다시 잘 얘기해볼게. 엄마가 섭섭해서 그랬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그래? 내가 결혼하면 오히려 축하해줘야지. 그냥 네가 집도 못 태우는 남자 만나는 것도 싫고 이 엄마 떠나는 것도 싫고. 말은 바로 해야지. 그냥 엄마 물주가 떠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잖아. 화 풀어. 엄마가 잘못했어. 너 없이 이 엄마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나 마음 안 변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왜 이러니? 갑자기 돈을 안 보내겠다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카드 까면 어떡하라고? 엄마가 이래서 갚던져. 난 이제 엄마한테 줄 돈 전혀 없으니까. 몇 달 후.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돈 없어. 진짜 힘들단 말이야. 나 회사도 퇴사했고 전화번호도 이제 바꿀 거니까 더 이상 연락 마세요. 니네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너 하나만 바라봤는데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가 이럴 순 없는 거야. 어떻게 혼자 있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야말로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더 이상 마주하지 말자고. 진짜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 일자리도 알아보도록 할게.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다 소용없어. 돈 떨어지니까 하는 사과잖아. 아니야,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 엄마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도 했어. 관절도 약한데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계속 하게 할 거야? 거봐, 막상 다치면 다 하잖아. 남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도 남한텐 떳떳하겠지. 엄마도 이제 그렇게 피땀 흘려 돈 벌어 살아보세요. 너 진짜 끝까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1년 후. 아휴, 어쩜 이렇게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니? 어머님이 잘 봐주신 덕분이죠.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남들은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다는데 전 오히려 친정엄마가 생긴 기분이라 너무 좋은데요. 네 덕분에 기범이도 행복해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가 더 고마워. 감사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보다 기범씨랑 결혼하고 산 1년이 오히려 저에겐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럴 거야. 너 임신도 했겠다. 출산하면 이 엄마가 애기 다 키워줄게. 에이, 힘드세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머님은 놀러 다니셔야죠. 내가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하나도 힘들지 않게 잘 키워줄게. 늘 감사드려요. 진짜 어머님이랑 기범씨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널 보기만 해도 좋은데? 넌 아주 특별한 존재야. 태어날 손주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우리 기범이랑 너 닮았으면 아주 예쁘고 멋지겠다. 네 아버님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지 엄청 좋아하셔. 몸 관리 잘해서 예쁜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그날만 왜 기다려요. 임신했는데도 일하느라 힘들지? 전혀. 어머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 집에 들려서 반찬도 해주시고 집 청소까지 싹 해주시는데 내가 뭐가 힘들겠어. 뱃속 아기도 효자라 입덧 한 번 없는걸? 그래도 몸이 무겁잖아. 임신 자체가 힘들지. 진짜 내가 복이 맞나 봐.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 든든한 신랑, 날 언제나 사랑해주는 시댁 식구들. 내가 진짜 잘하고 더 잘할 거야.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 이렇게 보상받는 게 당연하니까 행복만 하자.